멋있다. 스타일이 잘 어울려. 한번 어디 칠레서 온 것 같아. 중남미지 왜? 거기 있는 여성들이 멋있잖아. 맞아. 중남미. 하나, 둘, 셋, 예. 여자 네 분하고 일하니까 어때요? 너무 좋죠. 누구나? 네. 저 누가 그 저기 남자 배우가 황정민인가가 수상 소감을 그랬잖아. 수저 하나 얻는다고. 어디 그때 주연상 받으면서. 맞아요. 내가 그런 기분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무임승차하는 것 같아서. 우리 내 여배우한테. 아까 와서 다르신데요? 아까 와서 다르신데요? 아까 시즌 2에서 뭐 지연이, 미나, 희선이 준비시키라고. 아니 없을 때는 뭐 무슨 말을 못 하겠어. 그리고 또 그 실현 불가능한 거니까. 어 그래? 여기도 사실은 불가능 멤버들 아니야. 불가능하지만 저 알겠어요. 선생님 빠진 빠졌지. 선생님 빠진 빠졌지. 잘했어. 그리고 우리 여자가 다섯 네 명이잖아. 상미랑 있어도 어울리고 그런 사람 드물잖아. 맞아요, 맞아요. 다 어울려. 너랑 있으면 또 무슨 부호 같아 얘. 뭐 스페인 여자를 이야, 이렇게 어? 정말 요듯하면서 정선이랑 있으면 또 러버페어 같은데 러버페어 같아. 나는 그 사진 잊을 수가 없어. 로맨스 바빠 그 언덕 올라가던 사진. 미숙 씨하고는 나랑 있으면 약간 여기는 좀 대통령 영부인 같아. 아, 이야 나 이걸 어떡해. 정말 좀 뭐 좀 드세요. 과일이라도 과일 좀 드세요. 정말 먹고 싶은데 이게 지금 촬영 전이라. 끝나고는 우리 뭐 어떻게 돼요? 우리 거기 끝나고는 가자. 뭐 각자 거기 가자. 집. 우리 몇 시에 가? 내가 8시 약속이시니까 그 안에 나오면 되나? 누가 또 8시 방송을 또 누가 같이 보자고 지인들 다 같이 보자고 그래가지고. 맛있어. 알아서 하시겠지만 경직되지 않은 제작 발표일 거니까. 아유 경직 시켜봐라 경직되나. 그래. 우리 그냥 우리끼리 놀게 막 그러니까. 형식적인 질문만 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장단점이 있어 사실. 아마 박정원 선생님 다 외우셨을 거예요. 거기 한 번. 아이고 어서 오세요.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아니야. 오늘은 내가 미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계단으로 걸어 올라왔지. 1층에서 7층까지. 아, 내가 그날 감기 때문에 엄마 열이 나갔구나. 밤에 감기 기운이라서. 지금 오셨어. 그렇지. 그랬을 거야. 그래도 다행이네. 오늘 쉬지 그랬어. 나는 은근히 사실 마음속으로 안 오기를. 몸 아픈데 몸이 우선이지. 체한 건 어떠세요? 먹어봐. 네? 체한 거 괜찮으세요? 또 먹어. 연인을 일단 보면 먹어야 돼. 먹어봐. 25분에 행사장으로 이동하세요. 지금요? 25분부터 지금 24분이 언니 화장실 안 가도 돼? 가도 돼. 가야 돼. 빨리 가. 그럼 25 2분 남았는데 또 먹어? 갔다 와. 여기 있어. 여기 뒤에 있어. 화장실 여기 가자. 있어. 갔다 가자. 거기라? 아니 꼭 있는 거 같아. 뒤에. 나는 네 번을